둘, 셋. Plus everything. Hello, we are P1 Harmony. 저는 마지막 생방 때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활동 마지막 방송 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가 춤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너네 마지막인 만큼 제스처도 바꾸고 이 무대 감정을 진심으로 임해라 라는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무대만큼은 좀 더 뭔가 되게 진심으로 더 진심으로 막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이렌 활동하면서 그 음방 할 때마다 그 인트로가 살짝 달랐잖아요. 할 맞아요. 때마다 살짝 아니고 그냥 아예 달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거랑 그리고 그 매번 하는 게 되게 뭔가 저희한테 큰 과제이긴 했지만 그만큼 좀 재밌고 그만큼 더 많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남습니다, 기억이. 저는 첫 방송 했던 주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방송국 다 처음 가보고, 네, 그런 카메라 찾는 것도 처음 해보고 새로운 세트장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선배님들도 많이 뵙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야회에서 했던 음악 방송. 전주 특집. 와, 와, 재밌겠지. 처음으로 그 야외에서 음악 방송을 해와서, 네, 음악 방송 밖에서 하는 게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좋았어요. 사실 끝도 없죠. 되게 많은 걸 이루고 싶은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의 건강이랑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00년 뒤에도 저희가 하는 일에서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그리고 되게 즐기면서 하면 그게 세상에서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네, 행복하게 하는 것에 되게 네, 자부심 있게 자신감 있게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원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누가 누구한테 배우는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서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서로의 시대 차이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많이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배울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라는 건 다 같이 그냥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소통이랑 그리고 좋은 방향성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 초 시절. Baby. 지금도 물론 데뷔 초 시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금보다 더 데뷔 초 시절을 새로운 경험의 파티? 파티? 네. 에이. 파티. 그렇죠. 어딜 가든 처음 하는 것들이었으니까. 그치 그치. 네. 그래서 굉장히 되게 새로우면서도 정신도 없으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네, 되게 여러 감정들이 이제 스쳐갔던 네, 기억들이 많이 있네요. 저는 뭐 딱히 한 분을 이렇게 지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냥 음악 하시는 분들 다 각자 개인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모두가 롤모델입니다. 네, 뭔가 저와 관련된 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오나모니랑 관련된 꿈은 약간 그냥 제 꿈만이 아니라 저희 여섯 명이 같이 그리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가진 가장 큰 꿈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의 목표가 가장 큰 꿈일 것 같아요. 그게 맨날 똑같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은 신인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는 딴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여섯 명이서 이제 같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플 망고가 그렇게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애플 망고를
사서 먹어보고 싶습니다. 맹고. 사바이 사바이 다이온 고마와 낭 마가 마간당 알라 알라 나리토 까미 파라사인요 와칼리 무탄 구미티 나용 아라우 사빙나 사빙나 카밍 마키타 카요 마을고 가요 바라밍 살라마사 인용 파트로이 나 방마할 네 여러분 저희 이번에 2집 진짜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기대와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빨리 저희 만나서 같이 공연도 재밌게 하고 맛있는 망고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This has been P1 Harmony! Thank you! Bye bye!